이데일리 스피너 통해서 5장 관심주 전략 제시해드렸는데 상승률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월 5일 날 제시한 유한양행, 예, 저희가 이제 유한양행을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그게 수익률이 상승률이 44.25% 기록을 했고요. 7월 8일은 삼화제약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63.5%,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2일에 제시해드린 종목이 시젠이었습니다. 예, 거의 70% 가깝게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5장 예,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무조건 뭐니 해도 네. 지금 제약바이오도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자, 분위기를 타야 됩니다. 현재 예. 제약바이오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유한양행의 급등을 통한 내일부터 제2의 유한양행, 제2의 알테오젠을 찾기 위해서 여의도에선 큰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182억에 상장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에보뮨의 최대 4억 7,500만 달러, 6,570억 달러의 기술 이전을 통한 자가 면역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계약금이 인식하여 2분기 영업이익이 182억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도 좋다라는 말과 함께 기술 이전 두 건이 마일스톤이 약 지금 뭐 정상대로만 진행되게 되면 1조 2천억인데 대부분이 정상대로 되겠습니까? 가다 말다 하겠죠. 자, 그러나 저 계약금뿐만 아니라 첫 단추를 잘 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영업이익을 통해 가지고 자 롱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3분기 기술 이전 마일스톤 수령까지도 가능한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이 유력한 종목 바이오에서는 좀 드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를 여러분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중항체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중항체 항암제뿐만 아니라 여러 기존의 항암 신약을 한계를 극복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이중항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400억 규모의 이 ADC 개발 자금을 확보해 있고요. 이중항체의 ADC5 라인의 가치 부각이 3분기에 좀 재조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 이전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와 상반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상향의 추세는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기술 이전한 이 마일스톤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재무제표도 좋은 두 종목을 꼭 관심을 가져보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매수 의견,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주도 업종이 바이오구나라는 느끼는 게 관심주가 바이오에서 다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네, ABL 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장 공략극주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내일도 오후 1시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